안녕하세요. 핵심 코코 삼지창 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티플레이 영상 많이 기다렸죠? 네, 선생님이 제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도 고민을 정말 많이 남겨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내용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맞춤법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다혜 친구가 오픈톡 게시판에 비밀글로, 자, 비밀인데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나? 네. 비밀글로 맞춤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진지하게 고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헷갈리는 낱말들이 많잖아요. 우리말에는 뜻과 의미 비슷한 낱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낱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예외적인 낱말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낱말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PD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PD님들이 1편과 2편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계셔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좀 PD님들을 살짝 소개를 할게요. 너무 궁금하다고 막 글이 올라와가지고, 네. 먼저, 우리 수줍음이 많으신, 아닌가요? 네. 윤 PD님, 윤나리 PD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나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은, 네. 굉장히 멋있으시죠? 네. 시크한 매력을 가진 양다영 피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디님들 이렇게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서. 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네. 자, 피디님들과 함께 오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평소에 맞춤법 좀 자신 있으세요? 한글을 사랑합니다. 아, 네. 한글을 사랑하신다고. 맞춤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보죠, 오늘. 네. 자, 다영 PD님은?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우리 저요. 친구들. 아,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풀어보세요. 1번. 많이 먹고 싶을 땐 곱빼기로 달라고 할까? 곱빼기로 달라고 할까? 정답! 네, 다영 PD님. 2번, 곱빼기입니다. 땡! 1번, 곱빼기!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곱빼기입니다. 2인분의 양을 한 그릇에 담는 것을 곱빼기라고 해요. 계속해서 두 번 거듭한다는 뜻도 있지요. 곱빼기는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라는 뜻의 곱에 빼기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빼기는 어떤 말의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한 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쵸? 네, 이렇게 눈치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나리비리님 1점. 네. 자, 이번 문제. 새 곱절 많이 먹은 걸까? 새 갑절 많이 먹은 걸까?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 있어요. 정답! 정말 하시겠어요? 네, 정답. 2번. 새 갑절. 네! 정답! 이상하게 진행이 됐는데? 1번, 새 곱절. 딩동댕. 네. 새 곱절입니다. 나이에요? 네.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요, 두 배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새 곱절 많이 먹은 걸까? 새 갑절 많이 먹은 걸까? 곱절과 갑절은 곱, 배 등과 비슷한 말로 모두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절은 두 배일 때만 쓸 수 있고
곱절은 두 배 이상일 때도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배 많을 때는 갑절로 배가 고프다, 곱절로 배가 고프다를 모두 쓸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일 경우에는 세 곱절, 네 곱절처럼 곱절만 쓰지요. 세 갑절, 네 갑절은 맞춤법에 틀린 말이에요. 자, 3번 문제. 조개 껍데기일까? 조개 껍질일까? 정답. 네. 다현 PD님? 이따 외쳤는데. 네, 신중해야 돼요. 조개 껍질 먹고. 그럼 먹고 먹어요? 노래 있지 않아요? 그럼 2번 하시겠어요? 네, 2번 조개 껍질. 땡! 땡! 네. 노래가 있는데? 나르기님? 정답! 잘못된 노래. 1번 조개 껍데기. 딩동댕. 네, 1번입니다. 껍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등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라는 뜻이고 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라는 뜻이에요. 둘 다 무엇의 겉을 싸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말이지만 단단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되지요. 따라서 겉이 딱딱한 달걀, 소라, 게, 조개 등은 껍데기라 하고 겉이 딱딱하지 않고 질긴 사과, 귤, 바나나, 양파 등은 껍질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불 껍데기, 베개 껍데기처럼 다른 물건의 겉을 덮는 것은 껍데기라고 해요.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1번. 집에 오는 대로 손을 씻을까? 자, 대로 할 때 어휘예요. 2번. 집에 오는 대로 손을 씻을까? 정답! 가위바위보 하자. 네, 동시에 거의. 정답 보셨어요? 못 봤어요. 가위바위보! 네, 다현 PD님? 2번. 집에 오는 대로. 네, 정답입니다. 대로든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똑같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따라서 집에 오는 대로 손을 씻어라. 본 대로 말해보아라 같이 쓰일 때에는 대로를 써야 맞아요. 이와 달리 대로는 곳, 장소, 일, 겉, 경우 등을 나타내는 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인 로가 붙은 말이에요. 따라서 대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해요. 음악 소리가 나는 대로 오세요처럼 무엇 곳으로 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만 쓰이지요. 자,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대2입니다. 2대2죠? 네. 아, 이거 정말 팽팽한 대결이네요. 문제는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1번.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을까? 2번.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너부터 해, 너부터. 너부터 해. 먼저 하시겠어요? 양보할게. 네. 오! 네, 찍을게요. 네. 정답? 네! 뭐 하든지 말든지. 하든 말든, 하든 말든. 우리가 정말 많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죠? 1번. 하든 말든. 후회하지 않겠어요? 네, 1번. 정답입니다! 드는 든지의 준말로 무엇을 나열할 때 여러 개 중 어떤 것이 선택되어도 상관없는 경우에 써요. 과자든 과일이든 다 좋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처럼 쓰이지요. 그런데 던과 던지는 다른 말이에요. 던은 과거의 일을 나타내요. 먹던 사과, 듣던 음악처럼 쓰이지요. 무엇 던지는 얼마나 싸던지 사고 싶더라처럼 앞에 사건이 뒤에 사실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련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 어와 은은 정확히 발음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가 다른 말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해요. 자, 마지막 문제. 만약에 이 문제를 나리 PD님이 맞히시게 되면 3대 3이 되니까 이제 한 문제를 더 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꼭 파이팅. 네. 자, 그럼 문제. 1번. 이것은 책이 오. 2번. 이것은 책이 요.
어떤 게 맞을까요? 2호일까요? 2호일까요? 정답! 신중해야 돼요. 정답! 네. 1번. 이것은 책이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볼. 다영 PD는 몇 번 같아요? 저도 좀 1번 같아요. 1번 같아요. 정답입니다. 와, 3, 4, 3.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해요. 다만 높임 표현의 해요체에서는 요를 사용해요. 마지막 문제 좀 어려운데? 진짜 마지막 문제? 네, 갈게요. 1번. 암캉아지의 반대말은 숫캉아지일까? 숫강아지일까? 어렵습니다. 암캉아지도 처음 들어봐요. 그죠? 잠깐.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바로 정답? 정답! 멋있다. 2번. 2번. 당신이 몇 번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숙강아지. 2번 같아요, 저도. 2번 같아요? 근데 사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2번. 후회 없어요? 네, 후회 없습니다. 2번. 2번? 네, 2번. 2번! 네! 정답! 네. 다음 2번이.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은? 어쩐지. 어쩐지 1번 같죠? 네, 2번이 끌리더라고요. 네, 정답은 수, 강아지입니다. 암과 수는 다른 말 앞에부터 성별을 알려줘요. 수컷의 경우 발음이 숫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기는 항상 수라고 해요. 예외적인 것으로 염소, 쥐, 양은 숫을 붙여요. 자, 이렇게 해서 4대 3 맞죠? 네. 정말 아깝게 지셨고 정말 이상하게 승리하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다영 PD님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다영 PD님께는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르 PD 너무 아깝게 지었으니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편 네, 고민도 선생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안녕!